안녕하세요, 박랩입니다. 오늘은 CO2 카트리지를 이용한 낙하산 사출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모두 기계식으로 만들었는데 신뢰도가 썩 좋지 못해 화약식으로 할까 고민해 봤는데요, 화약은 법적으로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CO2 카트리지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우선 CO2 카트리지는 이렇게 철제 구조물 안에 들어있는데 보통 16g 캠 하나에 8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주로 비상시에 자전거 공기압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추진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트리지를 개방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장비로 사출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용품 중 이렇게 인젝터가 있는데요, 카트리지를 넣고 헤드를 꽂고 밸브를 열면 방출됩니다. 마운트를 만들고 밸브만 서버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운트를 3D 프린터로 뽑아주고 서버를 꽂아줍니다. 링키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밸브 핸들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갭의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링키지를 조절해주고 연결해주면 아주 쉽게 조절 장치를 만들 수 있어 휘어버립니다. 링키지가 너무 길어 휘는 것 같아 거리를 짧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 이번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될 것 같아 카트리지를 끼워보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돌려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 서버 토크는 충분한데 마운트가 버티질 못하는 것 같네요. 회전해버립니다. 꽉 잡아서 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라 사출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패! 이런 제품도 있는데 조여줘서 구멍을 뚫고 자전거와 연결을 풀어주면 방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부피도 작아서 더 쉽게 가능하겠는데요. 마운트에 카트리지를 꽂아주고 제품에도 팔을 달아줍니다. 서버와 링키지를 설치해줍니다. 이건 더 느낌이 좋은데요, 다만 이 제품이 너무 꽉 조여서 구멍이 크게 나면 이렇게 압력이 셉니다. 적당히 조여주고 압력이 세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뭐 나쁘진 않은데 압력이 더 한 번에 배출됐으면 좋겠네요. 이 방식은 용수철을 고정하고 있는 핀을 서버가 뽑아 못으로 카트리지를 찌르는 방식입니다. 용수철을 볼트로 고정시키고 서버암을 연결해줬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것저것 수정하느라 마운트가 하얗겠네요. 마운트가 꺾여버렸습니다. M3 볼트가 너무 두껍고 마찰이 큰 것 같아 이번엔 좀 더 얇은 핀으로 바꿔줬습니다. 오, 아주 작은 힘으로도 핀을 뽑아 튀어나갔네요. 사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흠집도 못 내서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는 뾰족하게 깎은 피스로 공이를 만들어 해보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구조가 익숙하실 겁니다. 노리쇠가 후퇴할 수 있게 볼트로 장전 손잡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스프링을 넣고 노리쇠 후퇴를. 역시 뭐 하나 쉬운 게 없군요. 하지만 뭐든지 포기하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될 때까지 수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노리쇠 직경을 줄이고 장전해봅니다. 카트리지를 꽂아줍니다. 엔지니어링 플로우 차트에 의거하여 서버를 고정해줍니다. 따라서 외관이 허접해 보일 수 있어도 이건 아주 엔지니어링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스프링 하나는 흠집만 냈습니다. 실패! 스프링 두 개는 어떨까요? 약간 새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 뚫긴 했나 보네요. 그래도 실패. 모든 제품은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거예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법이죠. 좀 더 두껍고 긴 스프링을 사용해봤습니다. 피스 대신 더 뾰족한 얇은 못을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리쇠가 튀어나가 공이가 나와 뚫는 방식입니다. 자, 과연? 3, 2, 1, 발사. 이 성공의 도파민 맛에 로켓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사이즈가 길기도 하고 다른 유튜버를 참고해보니 인장 스프링으로도 제작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발사대 제작편에서 사용했던 마운트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아, 스프링만 바꾸면 좋을 것 같지만 우선 6번 방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건 치워줍니다. 이번에는 낙하산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낙하산을 만든 영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있는데, 사실 모델로켓급에서는 낙하산 제작에 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대회를 나가봐도
낙하산 사출되는 팀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사출 시스템이 신뢰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출이 잘 됐는데 낙하산이 망가지거나 이상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낙하산은 쓰레기 봉투로 하셔도 되고 저는 쿠팡에서 운동용으로 팔길래 하나 사봤습니다. 그냥 폴리에스테르 재질입니다. 우산 뜯어서 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팔각형 혹은 원형으로 잘라주고 각 모서리마다 끈을 테이프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너무 얇은 명주실보다는 이런 포장용 막끈 같은 것을 사용해줍니다. 아마 다이소에서 팔 거예요. 팔각이니 네가닥을 잘라 반을 접어 붙여줄 겁니다. 테이프는 유리 테이프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이 PLA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균일하게만 붙여주면 됩니다. 선이 엉키지 않게 케이블 타이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노즈콘에 D형 고리를 연결해주고 낙하산 줄을 연결해줍니다. 사실 캠핑에서 쓰던 거라 사이즈가 좀 큰데 다이소 가서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낙하산을 서너 번 접어주고 낙하산 줄로 감아줍니다. 이건 모검용으로 로켓 바디와 고정시킬 고정부인데요. 아이볼트를 달아줬습니다. 노즈콘과 바디를 진짜 낙하산 줄 파라코드로 이어주겠습니다. 이 매듭법은 익혀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볼트에 매듭을 지어주고 당겨주시면 단단히 고정됩니다. 사실 여기엔 D형 고리로 이어주는 게 편합니다. 영상 뒤에도 장탈착 때문에 다시 풀어줬습니다. 이제 피스톤 역할을 해주는 직원 통에 파라코드를 통과시켜줄 겁니다. 이 피스톤 역할을 해주는 통은 바디보다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잘라 이어 붙여준 겁니다. 통과시킨 파라코드는 노즈콘 쪽 D형 고리에 이어줍니다. 다 이어줬으면 메인 바디에 통과시켜주고 바디 고정부에 연결시켜줍니다. 노즈콘은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헐거울 경우에는 종이테이프로 두껍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우선 테스트 후보는 3번과 6번 장치가 그나마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발사. 아무래도 한 번에 터지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6번 장치. 자, 3, 2, 1, 발사. 뭔가 이상합니다. 낙하산이 너무 뻑뻑하게 끼어 있었던 걸까요? 아, 피스톤 직원 마개가 분리되었나 봅니다. 이것을 본드로 다시 붙여주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3, 2, 1, 발사. 아,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출 장치를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탑재하고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선 지상 테스트는 성공했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발사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